네, 시사의 투병을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도 방송 끝나고 가서 사전투표부터 하려고 합니다. 사전투표 네. 하실 겁니까? 네? 사전투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본투표 하실 겁니까? 저 사전투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본투표 날은 방송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아, 맞아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지금 현재의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이 좀 힘들어 보이나요? 아니면 민주당이 어떻게든 약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시나요? 그냥 숫자로 제가 예측하는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틀리더라도 화끈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한 200석. 그리고 국민의힘 포함한 범여권. 범여권 솔직히 뭐 국민의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한 100석 정도로 해서 200대 100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 너무 기계적으로 나누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네.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뭐 보수 정당이 103석 얻었거든요. 네네. 근데 각 지역구를 전국적으로 제가 다 살펴봤는데 네.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 살펴보자고요. 부산 수영구 지금 국민의힘 후보 보수정당 계열 2명 나가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 후보 1명입니다. 네.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연제구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 진보당 후보가 상당한 격차를 지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얻었던 의석, 2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데를 낙동강 벨트,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지역 이렇게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더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국민의힘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그래가지고 보수 세력들이 대규모로 투표장에 나가가지고 결집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런 상황이 바뀌겠지만 그건 상상의 영역이고요. 아 상상의 영역. 상상이죠. 그거는. 예. 그럼 진보층은 가만히 있어요? 네. 윤석열 정권 심판하러 진보층 대거 나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나온 데이터를 보면 범야권 세력이 지난번 의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100석 이하로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99석 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경산의 최경환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100석 이렇게 예측을 한 건데 네. 솔직히 미천한 인간의 머리로 하늘 같은 국민들의 민심, 천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켜봐야죠 그냥. 근데 현재 나온 데이터를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정권에 있는 곳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뭐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 네, 여기서는 무소속 최경환 의원 빼놓고는 네. 민주당, 진보 진영, 야권 후보가 당선될 지역이 없어요. 수도권에서는요? 수도권에서는 강남, 서초, 아. 뭐 요 정도, 송파 네. 뭐 한두 개 의석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대략 6석, 7석 요 정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얻으면 뭐 10석, 그냥 못 얻으면 한 6석 요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항상 그 선거 때 보면 충청권에 공을 많이 들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뭐 네. 국회 이전 뭐 얘기하면서 막판에 이제 또 어떻게든 표심을 얻어보려는 듯한 얘기가 나왔는데 충청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권은 2020년보다 국민의힘이 좀 괜찮을 거다.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 지난번 싹쓸이 당했는데 이번에는 뭐 한두 석 정도는 얻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거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그 전망도 좀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겼던 지역들도 박빙 지역이거나 역전당한 지역들이 있어가지고 이 충청권의 민심도 이렇게 썩 국민의힘이 호의적이다라고 데이터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당 얘기도 좀 해볼까요? 뭐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민주당 얘기로 이제 다들 생각하실 거니까 크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입니다. 어디까지 갈 것 같은가 다들. 그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이제 돌풍이 계속될 거라고 중간에 한번 제 예측을 수정을 했었잖아요. 네. 그 예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비례정당 투표는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하겠다라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호남, 광주 이런 지역에서도 우린 비례정당 투표를 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는 조국혁신당에 할 거야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보 진영 민주당 지지층 그다음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비례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나중에 아예 투표장 가서는 또 조정이 될 거야. 그래도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혁신당보다는 더불어민주연합 찍겠지.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 2020년도와 다른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선 네거티브성 캠페인을 안 해요. 네. 저당 찍어주지 마세요. 저당은 우리 뭐 위성정당 아닙니다.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우리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찍어주세요. 이런 캠페인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찍는데 그렇게 큰 부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비례의석은 조국혁신당이 더 많이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봅니다.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개혁신당이 의석수를 아이고. 확보할 수 있을까요? 해야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1, 2, 3번 정도는 3석 정도는 개혁혁신당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아침 발표된 여론조사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 화성을 같은 경우도 네. 두 개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드디어 3자를 찍었더라고요. 30%의 지지율을 찍어서 남은 7일 동안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네. 녹색정의당도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의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상징적인 장면이 네. 어제 세종대왕 앞에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출마자들과 당 대표가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읍소했거든요. 네. 그만큼 자신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비례에서 한 석 얻을 수 있을까? 요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녹색정의당의 상징 같은 분인 심상정 후보도 상당히 지금 지역에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녹색정의당이 원내 단체가 안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진보당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진보당이 예, 열심히 해서 한석을 만들어달라. 발로 뛰겠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전지 출마한 강성 무슨 의원 계시잖아요. 예, 강성 의원. 네, 그분은 여론조사를 보면 좀 힘들어 보이는데 부산 연제에서 네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지역구에서 한석을 얻을 가능성이 현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높다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뭐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얘기하면 네네. 안 되는데 이 전에 선거운동 동안에 나온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네. 각자가 바라보고 싶은 보고 싶은 여론조사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총평을 좀 해보신다면. 근데 계속 뭐 각 당 민주당 국민의힘도 내부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거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정말 잘못하면 백석 깨질 수 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55곳이 박빙 지역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15곳, 뭐 경기도에서는 11곳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런 식의 캠페인을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이재명 당대표도 한 50여 곳 정도가 지금 박빙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양당이 보는 뭐 판세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 자신들의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리고 이걸 세부로 따져보면은 각 당을 지지하는 연령별, 세대별 이렇게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얼마나 더 투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5% 내외 정도의 박빙 지역은 이제 판세가 바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참고로 지난 2020년도에 5%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곳이 48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지금 박빙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5% 이내로 지금 판세가 엇갈리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 선거와 박빙 지역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판 총력전을 지금 각 당이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결국엔 투표율이겠네요. 투표율도 그렇고 네. 그 연령별 투표율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 중앙선관위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네. 연령별 투표율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때 봤을 때 70대 이상이 94.9%인가? 이 정도로 나는 꼭 투표하겠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70대 이상은 국민에게 유리하다라는 연령층이라고 지금 우리 알려져 있는데 만약 그분들이 대규모로 나가서 투표하시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반대로 이제 젊은 층들의 어떤 투표에 대한 예, 분위기는 어떤가라는 좀 생각도 드네요. 이게 항상 그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네. 당신들 투표할 거야 그랬을 때 꼭 투표하겠다라는 분의 여론이 5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제 각 당에서는 20, 30대 정책 공약도 내놓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애들도 뭐 25, 22살이거든요. 제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네. 별로 관심이 없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투표하러 나가라. 제가 이렇게 막 독려하고 예, 일단 뭐 투표라는 권리를 행사하고 나서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시든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 앵커님께서 정확한 지적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투표하지 않으면은 원치 않는 사람이 저의 삶과 저의 인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나가서 투표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번에는 뭐 장선철 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아, 내가 한 표 해봐야 뭐 이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박빙인 곳이 네.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박빙인 곳에 있는 후보들은 애가 타니까 예, 네. 한 분이라도 더 나가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요. 네. 막 지난번 2020년도에 가장 적은 표차로 된 곳이 인천의 네. 미추홀구거든요. 네. 그 0.2% 차이로 당락이 갈렸는데 네. 지금 각종 여론조사 보면 여기 지금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후보분들은 한 표가 부족합니다. 한 표만 더 그렇죠. 보태주세요. 막 이러면서 몇백 표로 그냥 갈릴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럼요. 세 표로 차이로 갈린 적도 있어요. 와, 세 표. 그래서 문학진 후보의 이름이 문세 표였어요. 옛날에. 문세 야, 표. 과거... 세 표 차이로 막 지고 예. 이겨가지고. 과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 표의 차이가 얼마나 예, 무게감이 큰 건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사전투표를 오늘하고 내일 하는 이유도 그 일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예, 그럼요. 보투표 때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예,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네. 두 사람이 얘기를 좀 예, 해볼까요? 먼저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며칠 남았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참 힘들었죠. 뭐 재판도 다니시느라 또 본인 지역구 뭐 선거운동 하시라 전국을 다니면서 또 선거운동 하시느라 되게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천 과정보다는 덜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판세가 워낙 네. 민주당이 유리해 보이니까 공천 때는 당내 갈등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편안하게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면서 선거운동이 좀 편하게 보이는데 조금 좀 선거 전망이 좋다 보니까 말씀을 좀 논란되는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거 막판까지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정치 초보로서 지금 총선이라는 큰 선거를 처음 맞이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있다. 큰 실수 없이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워낙 구도가 안 좋잖아요. 정권 심판론 구도가 안 좋아가지고 네.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양당 뭐 대표격인 비대위원장 당대표가 지금 선거
지휘하느라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큰 뭐 잘못 없이 무난하게 선거 지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거 결과가 나오면 이제 공과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이 선거를 이끌었던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묻게 돼 있는데. 아, 그럼요. 이 책임을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자기의 책임이라고 말을 할까요? 본인은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주위에서 또 언론에서 평가가 한동훈은 할 만큼 했어라고 할지 아유 한동훈 때문에 졌어라고 할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할 만큼 했는데 중간중간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대파 논쟁도 하시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얼굴과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뭐 이종섭 전 장관 문제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정권 심판을 희석시키려면 나오셔가지고 다시 상기시키고 해가지고 네. 총선 패배는 윤석열의 패배 아니야? 뭐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선거 승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책임론 같은 경우엔 특별하게 대두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강하게 국민 뇌리에 각인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중에 쭉 분석을 해보면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하나의 큰 모멘텀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총선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정치는 할 건데 비대위원장은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선거에 진 비대위원장은 그냥 그 다음날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네. 그만두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할 텐데 곧 지도부를 끌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를 네. 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가지 갈래의 길이 있는데 외국에 나가서 공부 좀 하다 온다? 아니면은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당을 본격적인 한동훈 당으로 만들어서 2027년 대선에 도전한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한번 시청자분들과 살펴보시죠. 왜냐하면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될 거니까 만약에 선전을 네. 한다면 또 이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선전 안 해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허. 본인 계속 정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선거 후에는 이기든 지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외국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네. 얼마 있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외국 가냐 나는 정치할 거다 막 그러더라고요. 난 나갈 생각 없다. 네. 내가 왜 외국 나가냐 막 그러시는 거 보면 정치할 의지는 상당히 강한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에 뭐 범 야권에서는 당연히 이제 정권 심판으로 가겠지만 여권 내에서도 네. 이 정부의 책임론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당선된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공천이 대부분 친윤 공천 그리고 현역 위주의 공천이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다른 얘기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 선거운동 과정 중에. 네네. 그분들은 좀 당선되기가 쉬워 보이지가 않아서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을 지키자! 이런 쪽, 더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탄핵 정국으로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민주당 다 대통령 임기 너무 길어요. 탄핵합시다. 막 법안 발의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 그럼 국민의힘이 맞아요. 탄핵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고 지킵시다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 간의 대립이 정말 나라와 전국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또 지키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현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을까요? 이렇게? 그건 모르겠어요.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알려진 것보다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뭐 국민의힘이 이기든 지든 내전 정도의 아주 정말 큰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감정이 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공천 과정 중이나 선거 캠페인 과정 중에서 서로 불신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끝나고는 상당히 큰 갈등과 다툼이 예견됩니다. 예, 자 끝으로 짧게 사전투표에 대해서 예, 듣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씀 해주십시오. 많이 나오시라고. 꼭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뭐 좌지우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영향 끼칠 수 있으니까요. 꼭 불편하시더라도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